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저께 롯데방에 이어서 오늘은 롯데자이언츠 중계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달력 있는데, 여기는 롯데자이언츠 기록실입니다. 여기는 기록을 제가 달력에다가 매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롯데 누가 붙어서 이겼고 졌고 그다음 승리 투수, 그리고 마무리 승리 투수, 뭐 세이브, 패전 투수 이런 거저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쪽으로는 제가 시즌 순위들하고 그다음에 저기 베난드레스 타격 순위 이런 거, 이제 선수들 개인 순위들 이렇게 다 알려놨습니다. 이거를 제가, 저는 여기 어저께 롯데방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만, 제한테는 제일 소중한 게 이겁니다. 제가 선수 기록한 거. 이거는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아끼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는 롯데, 최동원 선수 플랜카드고, 그리고 여기는 롯데 84년도에 롯데 우승한 선수들, 주요 선수들하고 감독. 그다음에 여기는 90년도 롯데 우승 한 거하고 주요 선수들하고 감독입니다. 롯데는 84년, 89년 두번 우승했는데 모두 강병철 감독이 우승 감독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쭉 해놓고, 여기는 롯데 대형볼 사인을 해놓은 겁니다. 사인. 저기 중간에 있는 거는 박동희 있는 거고, 여기는 저 우승 반지하고 이쪽에 롯데 박정태, 그다음 최동원, 뭐 이렇게 이대호 선수의 캐릭터 시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반지도 그렇고 시계 있는 것도 다 맞춤 제작을 해서 이쪽에 어떤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KBO에서 나오는 저 롯데 라커룸 블록입니다. 레고 같은 건데 이거 저 결합해서 제가 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거제도에서 4인 야구를 하는데 거기서 상을 받았던 겁니다. 뭐 팀에서 최우수 선수하고, 이거는 2011년도에 거제리그 1루수 골든글러브 받은 겁니다. 여기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 다이어리는 제가 롯데 경기 분석에서 매년 하루하루 주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선수 적어서. 이것도 아까 달력하고 똑같이 정말 제가 애착이 가는 겁니다. 이것도 돈으로 살수 없는 거기 때문에 참 애착이 가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롯데 책 저쪽에 하고, 이거 롯데와 신격호 도전하는 열정에는 국경이 없다. 이거는 신격호 회장님이 내신 자서전입니다. 이거는 저도 읽어봤는데, 뭐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사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뭐 이런 책들, 롯데 자이언츠 때문에 산다, 그 다음에 야구 본세, 이거는 마이영 선수가 쓴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 시계는 제가 구하기 어렵게 구했는데, 윤학길 선수 100승 기념 시계입니다. 시계 이게 잘 보이려는지 제가 가까이 비춰드리는데, 이거 윤학길 선수 100승 기념 시계입니다. 이 구단에서 맞춰준 건데, 하여튼 윤학길 선수 등번호 꼭좀 연구 결과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볼펜은 제가 이때까지 적으면서 쓴 볼펜입니다. 이제 약이 다 돼서. 경기 분석 하는 것도 그렇고, 다이어리 적고 이래가지고 다쓴 볼펜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V3. 이거는 롯데가 지금 우승 두 번밖에 못 했기 때문에, 세번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등,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등번호, 영국 1번 등번호입니다. 뭐 10번은 김민호. 이제 좀 있으면 이대호 선수 은퇴하면 이대호 선수 영국 1번 되겠죠. 그럼 11번을 해놓고 29번 윤학길. 그 다음에 21번은 제가 박동희, 고 박동희 선수. 그 다음에 20번 임수혁. 17번 김은구. 그 다음에 16번 박정태. 그 다음에 28번 주영강. 또한개더 있습니다. 뭐 염종석 선수도 있는데. 근데 염종석 선수는 조금 좀 성적 낸게 조금 단기간에 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저 중계실에서 방송을 하는 제 모니터하고 마이크, 그다음에 키보드, 그다음에 이제 의자입니다. 의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매번 제가 중계할 때 뒤에 보이시는 이 플랜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롯데 바람막이부터 해서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저기는 장시간은 모자고 이 모자들은 나중에 제가 조금 인기가 있으면 좀 팬분들이 좀 들어오시면 좀 제가 이벤트를 해서 나눠 드리려고 사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롯데 중계실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내일은 제가 한개더 거실부터 해서 큰방 이런 것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분석이 아니고 오늘은 중계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요 달력하고 아까 그 다이어리 정말 저는 거기 저한테는 제일 소중합니다.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하여튼 내일 다시 거시라고 해가지고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